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유대 땅에 자신의 영혼의 문제로 고민하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불신자가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믿는 집안에서 태어난 요즘 우리가 말하는 모태신앙인이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회당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고 또 성장에서는 바리새파라는 아주 엄격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 파에 들어가서 거기서 율법을 공부하고 또 실천하며 엄격한 신앙생활을 훈련했어요. 그는 일에 한 번씩 금식하고 온전한 십일조를 드리고 안식일에는 어떤 불도 피우지 않고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고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장에서는 이제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면 랍비, 선생님인데 바로 이는 이 사람은 유대인의 랍비, 선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최고의 의결기구, 지금 우리나라 국회가 굉장히 시끄럽죠. 그런데 유대인에게는 산헤드린 공의회라고 하는 행정과 입법과 사법, 3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공의회가 있어요. 거기에는 70인의 그런 회원이 있는데 그 70인의 회원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거기서도 그는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고 정말 사람들이 볼 때 흠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그런 부러움을 받는 그런 사람인데 그의 마음속에 한 가지 누구에게도 말 못할 그런 고민이 있었어요. 그것은 내가 지금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 천국 갈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교회를 이제 나왔으면 모르지만 교회를 10년, 20년 동안 다녔는데 아직도 나는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다는 이런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없는 분들. 여기 아마 오늘 본인이 있을 건데 한 청년이 저한테 상담을 하면서 그랬어요. 목사님, 솔직한 얘기죠. 굉장히 이런 이야기를 말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저는 목사님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저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세요. 제가 구원의 확신을 갖게.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의 확신을 갖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나요? 오늘 여기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 사람은 정말 이렇게 종교인의 지도자들 그리고 사회 저명인사고 정말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구에게도 가서 털어놓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혼자 가슴앓이를 하고 계속 고민하다가 어느 날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유대 땅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예수라는 그런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가 수많은 기사와 표적을 행하고 놀라운 그런 진리의 말씀을 전한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는 이제 그 자신의 고민과 이것을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고 말할 수 없어서 혹시 이 예수라면은 나의 고민스러운 문제를 해답을 줄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굉장히 신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의 신분과 정체가 드러나지 않도록 자기의 모습을 변장하고 예수가 있는 그 현장에 가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가 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한번 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눈앞에 일어나는 일들을 믿기지 않는 일들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소경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듣고 벙어리가 말하고 앉은뱅이가 일어나고 중풍병자가 걸으며 불치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고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런 어마어마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 이거는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서 능력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일. 저분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분명해. 그리고 가서 그가 전하는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지금까지 자기도 최고의 엘리트 코스를 밟고 그리고 유대에서 가장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선생이지만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걸 듣고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 아, 저 예수를 만나서 내 영혼의 문제이 내가 지금 죽어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 이걸 확신하지 못하는 문제를 예수님을 만나서 한번 상담을 해야 되겠다고 이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이잖아요. 저명한 사람이잖아요. 유대인의 선생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 어때? 예수님은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과 권력자들로부터 굉장히 비판을 받고 배척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낮에 예수님을 만나러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자신이 그 드러나게 예수를 만나러 가게 되면은 앞으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니까 아무도 모르게 밤중에 예수님께 이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선생님,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니고데모를 보고 단번에 아셨어요. 왜 이 사람이 나를 찾아왔는지 예수님은 그냥 보면 알았습니다. 저 사람의 속의 생각, 저 사람이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지. 근데 예수님이 딱 보니까 어떻게 돼? 이 종교 지도자인 이 사회 저명한 인사인 니고데모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어도 내가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없어가지고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런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너 천국 볼 수 없어. 여러분, 니고데모는 그 말씀을 듣고 너무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기가 이제 나이가 많은 늙은이잖아요. 그런데 자기에게 거듭나야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여러분 놀랬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 제가 이렇게 나이가 먹었는데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어머니 또 태 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기로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 것, 두 번 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난, 그러면서 예수님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어머니 태 속에 들어갔다는 것은 100번을 태어나도 그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거듭나 하겠다는 이 말을 기이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걸 알지 못한 같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니라 하면서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설명해 주신 내용이 요한복음 3장에 나오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 생활하는 궁극적인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우리 영혼이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죽은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고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육체는 흙으로 썩어서 가지만 영혼이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은 천국을 가든지 지옥을 가든지 다시 말해서 음부로 가든지 낙원에 가든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놀라운 희락의 장소요 안식의 장소입니다. 그곳에는 고통이 없습니다. 눈물이 없습니다. 이별과 슬픔이 없습니다. 거기는 질병이 없습니다. 다시는 거기는 죽음도 없습니다. 거기는 밤이 없고 희락과 평강과 안식과 기쁨이 영원토록 함께하는 사랑과 소망이 넘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지옥은 어떤 고통의 장소입니다. 불과 유황으로 타고 소금 치듯함을 당하며 어둠 가운데서 이를 갈며 슬피 울며 끊임없는 고통, 구더기도 죽지 않는 그 계속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는 절망의 그 장소, 모든 소원이 거절되는 정말 그 무서운 곳이 여러분 지옥인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 여러분은 한 분도 지옥 가는 사람이 없고 다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합니까? 요한복음 3장 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기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자 5절 말씀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가려면 거듭나야 합니다. 아무리 여러분 니고데모처럼요 모태신앙이고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고 세례를 받고 직분을 받았어요.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장로님이고 심지어 목회자 할지라도 그리고 수많은 헌신을 하고 봉사하고 다른 사람을 가르쳤을지라도 거듭나지 않으면 니고데모는 모태신앙이잖아요. 여러분 직분도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철저하게 그런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요? 네가 거듭나야 돼. 거듭나지 않으면 너 교회만 다니는 거 가지고는 직분만 받은 거 가지고 네가 봉사해가지고 그거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아니야. 반드시 너는 거듭나야 된다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나라에 가려면 거듭나야 합니다.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그럼 거듭난다는 건 뭐냐? 굉장히 이게 여러분에게 좀 어려울 거예요. 거듭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너 거듭나야 돼.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선생님 내가 이렇게 늙은 사람인데 늙은이가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다시 어머니 태속에 들어갔다 또 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거듭나야 된다고 하니까 충격을 받았죠. 여러분 거듭난다는 거 뭐냐? 다시 태어난다는 겁니다. 중생한다는 거 위로부터 난다 새롭게 태어난다는 그런 의미. 다시 말해서 이 거듭난다는 것은 우리가 다른 곳에서 성경에서 쉽게 말하면 죄사함 받고 구원 받는 것을 거듭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거듭나야 돼. 다시 말해서 죄사함 받고 여러분 구원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거듭나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은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고 했는데 왜 거듭나 다시 태어나야 되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의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낙원을 만들어주시고 모든 것을 다 거기에 통치하고 다스리고 먹고 마시고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셨어요.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정녕 죽으리라. 그런데 이 인류의 시조인 아담이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지고 그 거짓말에 속아서
가서 하나님이 따먹으면 죽는다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인간에게 죽음이란 게 찾아오게 되고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인간은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어떤 곳이냐? 절대로 죄인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들이 다시 의인으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야만이 그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나라를 들어갈 수 있지 죄인된 이 모습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행복한 삶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리돼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에서 끊어지고 생명에서 끊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고 축복된 삶을 살지 못하고 결국에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려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반드시 여러분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니고데모가 그러죠. 어떻게 거듭납니까? 어머니 태속에 들어갔다 또 나야 됩니까? 뭐 이렇게 물어봤죠. 여러분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다시 의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습니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기 보면 거듭나는 것은 거듭난다니까 놀랬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사람이 뭐로 나야 되나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육으로 난 것은 100번 태어나도 그건 거듭난 게 아니라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이 뭐냐? 베드로전서 이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베드로전서 1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베드로 사도가 지금 성도들한테 편지를 보내면서 그 거듭난 성도들에게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뭐 했다고요? 거듭났다고. 아멘. 네, 거듭난 성도들에게 여러분이 거듭난 것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야? 24절부터 계속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여기 보니까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영원토록 있도다. 그런데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 이 복음이 곧 이 말씀. 너희가 거듭난 것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는데 복음의 말씀으로 거듭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뭐냐? 굿뉴스, 기쁜 소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류에게 있어 죄인된 인간에게 가장 복된 소식, 그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우리 모든 죄를 대신해서 다 심판을 받으셨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것을 믿으면 누구든지 죄사함 받고 죄허물로 죽었던 영혼이 거듭나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여러분 천지는 없어져 내 말은 없어진 주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너희에게 전한 복음 이 복된 소식 이것이 바로 너희가 썩어질 씨로 거듭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되었으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깨닫고 믿을 때 여러분 죄허물로 죽었던 우리 영혼이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거듭나는 역사. 첫째,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곳에 와서 이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을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해야 듣지 않고는 믿을 수 없죠. 믿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죠. 그래서 여러분이 가서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들었어.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거듭나려면 회개해야 됩니다. 자, 내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 나는 내 자신을 위해서 세상 쾌락을 쫓으며 내 욕망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복음을 듣고 죄인이란 걸 깨닫고, 아, 나를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구나, 이걸 깨닫고 죄를 버리고 하나님을 등진 삶을 돌이켜서 이제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됐다고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삶의 복음을 듣고 내가 회개, 하나님께로 삶의 방향을 전환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아멘, 나를 구원하기 오신 그 예수님을, 나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물로 세례를 받으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세례를 의미하는데,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그리고 물로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그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내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에게 이걸 설명해줘도 여러분은 이해가 됩니까? 아, 굉장히 여러분은 천재적인 사람들입니다. 니고데모는 여러분 어때요? 굉장한 사람이요. 뭐 최고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하버드나 이런 데 나온 대단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최고의 그런 엘리트 코스를 받고 최고의 지성과 그리고 뭐 유대인으로 보면 최고의 영성과 이런 명성과 이런 모든 걸 가진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니까 이해를 못해, 깨닫지를 못해.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의 비유를 들어, 예화를 들어서 설명을 아주 쉽게 해주셨어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많이 말씀하셨죠. 그러면 굉장히 어려운 것도 쉽게 이해가 돼. 그렇잖아요. 우리도 이제 자녀들에게 아무리 설명해줘도 이해를 못하면 어때? 어떤 예화를 들어가서 설명해주면 아, 그때 이러죠. 예수님께서 그런 걸 이제 많이 하셨어요. 근데 이제 어떤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셨냐? 그러면 그 광야 그림을 하나 보여주세요. 잘 보이실랑가 모르겠는데 뒤에. 이제 저하고 주일밤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 이거 잘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지금으로 하면은 이집트인데, 이집트가 이제 세계를 지배할 때 거기에서 400년 동안 살다가 오랜 세월을 종살이를 했어요. 그 이제 여기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가지고 홍해바다, 이게 홍해입니다. 지금 수에즈 운하가 있죠, 그쪽에. 홍해를 건너가지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 여기 이제 광야를 거쳐서 어디로 가냐면 쭉 해가지고 이 적과꾼은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으로 가는 거.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 구원받아 나와가지고 금방 여기 적과꾼은 가나안 땅에 갈 줄 알았는데 홍해 건너가지고 어디로 가요? 광야를 통과하는 거. 광야에 얼마나 여기가 막 엄청나게 막 힘든 곳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홍해 바다를 가면서 여기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막 길이 나쁘니까 있잖아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이러면서 계속 하나님이 매일 만나를 내려주시고 생수를 반석에 주시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여주신다래도 계속 이 사람들이 여기 광야에 대해서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종살이라도 구원해 주시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적과 꿀은 가나안 땅을 그냥 가고 있는데도 막 원망 불평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니? 여기 보면은 이 신광야라는 곳, 이 호르산을 지날 때 여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불뱀을 보내버렸어요. 불뱀, 독사, 막 날아다니는 이런 독사예요. 독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원망 불평한 사람들을 가서 이 불뱀 독사가 가서 물어버린 거예요. 그럼 여러분 뭐 우리 저기 안 집사님 계신데 옛날에 독사에게 물려가지고 죽을 뻔했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극적으로 살았다고 그래요. 어렸을 때 젊었을 때. 그런데 독사에게 물리면 여러분 어때요? 살모사 같은 거 이런 놈한테 물리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독사에게 물린 거예요. 이 불뱀에게. 그래가지고 고통이 얼마나 오는지 막 많은 사람들이 독사의 독이 온몸에 퍼져가면서 고통 가운데서 괴로워하다가 죽어가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돼? 이 사람들이 그때 깨달았어요. 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 은혜를 저버리는 이런 못된 짓을 했구나. 그러면서 막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와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를 살려달라고 막 그렇게 부르짖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해요. 모세야, 너 장대 위에다 구리로 뱀을, 독사 모양의 그 뱀을 만들어가지고 모든 백성이 볼 수 있도록 높이 세우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 장대 위에 달린 구리뱀을 쳐다본 사람, 노뱀을 쳐다본 사람은 다 산다고 그래라 그런 거예요. 지금 독사에 막 독이 온몸에 퍼져가면서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장대 위에 달린 구리뱀을 쳐다보면 산다고. 그래서 모세가 막 황급히 가서 구리로 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에 높이 달아가지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독사에게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도 저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을 쳐다보면 다 누구든지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막 모세가 가서 외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뭐라 해요? 무슨 너무 미친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아니, 독사한테 물렸는데 노뱀을 쳐다본다고 어떻게 살아? 그 말을 안 믿고 안 쳐다보는 사람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저 장대 위에 노뱀을 쳐다보면 산다고 했으니까 그 말을 믿고 장대 위에 노뱀을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을 하나. 자, 장대 위에 노뱀 한번 봐봐요. 이렇게 장대 위에 높이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을 정도로 모세가 장대 위에도 노뱀을 만들었어. 그럼 어디서도 다 볼 수 있는 거 모든 사람이. 그런데 이 장대 위에 노뱀을 쳐다보면 산다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 안 쳐다봐.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 다 고통 가운데 독이 온몸에 퍼져가지고 점점 고통을 당하다 결국에 다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이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장대 위에 이 노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다 몸 안에 독이 사라지고 죽어가던 사람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거듭난 거예요. 거기 마태복음 아니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한번 다시 보면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든 것 같이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드는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리니 예수님이 자기를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인자도 들려하리니 어디에 들려요? 십자가에 들리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죄 삭슨 사망인데 뭘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을 얻게. 여러분 다시 장대위 이 장대위의 노뱀을 쳐다보면 이 사람들 안에 죽어가던 사람들 안에 있던 뭐가 사라졌어요? 독이 사라져 죽음으로 끌어가던 독이 사라지고 이 장대 위에 구리뱀을 쳐다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쳐다보면 다 이들이 죽은 이들이 다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거듭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죄 쓴 사망인데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사는 길은 뭐예요? 다음 그림보. 우리는 누구를 쳐다봐요? 십자가에 우리 죄를 짊어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으면은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다는 말씀을 믿고 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쳐다보고 예수님을 나의 마음에 믿으면 우리를 멸망으로 죄악으로 끌어가고 있는 죄가 사함을 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새 생명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아무리 이걸 거듭난다, 구원받는다 설명해줘도 거듭나는 걸 이해를 못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독사에게 물려 죽어가는 사람이 노뱀을 쳐다보면 산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쳐다보니까 산 것처럼 인자도 내가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너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을 건데 너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를 믿음으로 쳐다보고 나를 너희가 믿으면은 너희 안에 너희를 죽음으로 멸망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죄가 사라지고 사함받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거듭나는 겁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장대 위에 구리뱀을 만들어 달아라, 이걸 쳐다보면 산다, 에이 무슨 소리 하고 있어. 그리고 그걸 안 믿는 사람들은 결국에 어때요? 다 멸망했어요, 죽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믿고 쳐다본 사람은, 하나님 말씀 믿고 쳐다본 사람은 독이 사라지고 구원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 받는다는데 어떤 사람은 안 믿어. 그 사람은 어디 갑니까? 죄로 말미암아 둘째 사망인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나 내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 받는 걸 믿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여러분 구원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한 분도 예외가 없이 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이것이 여러분 뭐라고요? 거듭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면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오직 유일한 생명을 가진 자를 독생자라고요. 이 유일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에 매어 달리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뭐를 하게 하려? 영생을 얻게 하려고. 아멘.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을 해야 하심이 아니오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보낸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한 것이나 죄와 그 진노 아래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도 죄사함 받고 거듭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는 뭘 얻어야? 하늘의 시민권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이제 출발이에요. 출발. 출발.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고 죄사함 받고 이것은 출발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는 많은 과정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구원 받은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안전하게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요? 자, 마태복음 7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거듭났다고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뭐라고 해요? 주여 주여 이렇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여기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아마 여러분 가운데 주를 안 불러본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우리는 또 기도할 때 뭐예요? 주여 하고 하니까. 근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주여 주여 하는 자 가운데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만 들어간다겠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가운데서요.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요. 주님 뜻대로 안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럼 그 사람들 어디 가요? 천국 못 가. 여기 말씀 그대로 띄워주세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이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가요. 근데 주여 주여 한다고 다 간 것이 아니라 주여 주여 하는 사람 가운데서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 간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안 사는 거, 지멋대로 살고 죄 짓고 불법을 행하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 못 간다. 자, 2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기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아 주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많은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까 이 불법을 불법이라는 죄를 짓는 걸 말해요. 하나님의 법을 지켜 죄를 행하는 사람들은 다 내게 떠나가라 한다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여러분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었다면 이제는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면 안 돼요.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안전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예수 믿는다고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 뜻대로 안 살고 죄 짓고 내 마음대로 행하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못 가. 자,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뭐라 해요?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 안에는 뭐가 있어요? 영생.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않는 그런 게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우리는 반드시 오늘 그랬잖아요.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믿고 예수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우리는 죄 허물로 죽었던 영혼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면 안 되고 주여 주여 입으로만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때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요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세요. 그럼 성령님이 내주하면은 내 안에서 갈등이 생겨. 어떤 갈등이 생기냐?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막 내 안에 갈등을 해. 그래가지고 육신은 막 육적인 세상적인 거 이런 걸 좋아하고 성령은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하려고 해. 그러면 막 이 안에서 내 안에서 때로는 여러분 갈등이 생겨. 아 교회 예를 들어서 교회 가려는데 육신은 어떻게 돼? 야 새벽기도 가지 말고 그냥 오늘 자. 근데 성령은 어때? 그래도 네가 간절히 지금 소원이 있으면 기도해야지 막 이러죠. 그 이런 갈등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 막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도 이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이 아닐 때는 성령은 하면 안 된다고 막 하는데 육신은 야 그 한번 하면 어때 막 이러면서 굉장히 이런 갈등이 생겨. 근데 우리가 이렇게 우리 안에서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다툴 때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야지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면 여러분 타락하고 나중에 주님을 떠나게 되고 믿음을 저버리게 되고 결국에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성령을 따라 지금 행하라겠죠. 그래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계속 보겠어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경험하셨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거 경험해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막 안에서 막 갈등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어. 그냥 자기 뭐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 근데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막 이 안에서 다투고 갈등을 한다고 느껴. 근데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른다고 막 이 둘이 막 그런다 했잖아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에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랴. 계속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추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보세요. 육체가 원하는 건 투기와 술 취함, 방탕함, 또 호색과 음란과 뭐 쭉 나오죠. 이런 것들 다 하나님이 싫어한 것을 해요. 죄를 짓게 만들어 육체의 소욕은. 근데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한다고요? 유업으로 받지 못해. 하나님의 나라를 못 들어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 받았다면 이제 뭘 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계속 있잖아요 여러분. 육체의 소욕을 계속 이렇게 거부하고 성령을 쫓아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면 결국에 여러분이 타락하게 돼. 그리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해.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그 위대한 사도도 뭐라고 했냐. 고린도전서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여기 보면 그 위대한 영성과 그 체험과 놀라운 그런 사람이었던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나는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대. 내가 육신이 하자는 대로 하지 않고 육신이 하자는 걸 쳐서 복종시키고 왜? 내가 남에게 전파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해놓고 육신이 하자는 대로 하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나 하나님 나라에 못 갈까 봐 육신이 하자는 대로 안 하고 육신을 쳐서 복종시킨다고.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절대 육신이 하자는 대로 하면은 망하는 거예요. 나중에 멸망하고 하나님 나라 못 가. 사도 바울 뭐라고 했어? 내가 너 몸을 쳐서 복종케 하면 다오려 다른 사람이 전파해 구원해놓고 나는 버림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어 제가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요 이단이나 거짓 선지자나 이런 사이비에 미혹되거나 거기에 빠지면 안 됩니다. 자 마귀는 우리를 첫째 예수를 못 믿게 그 다음에 믿은 다음에 어떻게 죄를 짓게 또 만들어 육신의 쾌락이나 정욕이나 이런 걸 쫓아서 세상 걸 가지고 그거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한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나 이단이나 사이비나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가지고 우리를 미혹해가지고 우리를 멸망의 길로 가고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이 마귀는 택한 자라도 미혹해서 멸망의 길로 가게 하려고 한다고 말씀했잖아요. 자 마태복음 24장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마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지금 이제 뭐냐면 예수님께 제자들이 막 이게 성전을 보면서 예루살렘 그 헤롯 성전을 보면서 얼마나 멋있습니까? 38년 동안 지었는데 이게 중축했는데 얼마나 뭐 굉장하죠. 막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언제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리고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주님이 재림할 때와 세상 끝에 종말 때에는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계속 5절에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라. 가짜들이 지금 대한민국에도 자기가 예수라는 사람이 몇십 명 있다니까요. 신천지 이만희 같은 것들도 그러고
이런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예수의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면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자, 그 다음에 11절에 보겠습니다. 또 읽겠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습니다. 종말의 때 뭐라고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또 미혹한대. 그 다음에 23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많이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다고. 거짓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아니면서 그리스도로 거짓 선지자들, 거짓 예언자들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면서 사탄의 능력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구원받은 자들도 미혹해서 멸망의 길로 가게 하려고 한다고. 지금 여러분 보세요. 신천지 이만이나 안상홍보 하나님의 교회나 정명석이나 우리나라에 지금 얼마나 이단들이 많은지 몰라.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안식일교 뭐 이런 것들은 말할 것도 없고 얼마나 거짓 사람들이 미혹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그리스도가 이단들이 미혹하는 여기에 미혹되면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어도 여기에 미혹되어 빠지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삶이 피폐하게 돼. 가정이 깨지고 그 인생이 완전히 망가져. 그리고 결국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지옥. 그러니까 예수를 여러분이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정말 이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나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매일 교회에서 우리가 성도들에게 기도할 때 어떻게 하냐면 기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시험 들지 않게 이단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 이런 데 미혹되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 어디서 여러분이 어떻게 그거 빠질지 모르고 미혹될지 모르니까. 너무나 안타깝게도 우리 교회 다니던 사람들 가운데도 신천지에 빠진 사람 이런 데 미혹돼가지고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리 나중에 뭐 거기 아니라 해도 세뇌돼가지고 필요 없어. 얼마나 여러분 왜 마귀가 그 눈을 딱 가려버리고 그 거짓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있으니까 진리를 깨닫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혼미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거기서 자기 재산도 바치고 자기 시간 뭐 얼마나 비참하게 사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그 이만이 그 한 인간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결국에 어때? 지옥에 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마지막 때 이렇게 미혹이 많다 했잖아요. 절대로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되고 철저히 교회 중심적인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환난이나 시험이나 핍박이 오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반드시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사람들이 우리를 막 예수 믿는다고 죽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핍박할 수도. 근데 우리를 죽여봐야 그들은 우리 뭐만 죽여요? 몸만 죽인 거야.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해.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까지 면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야. 자, 그리고 32절로 33절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신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신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마지막 때 만약에 누군가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죽인다고 해도 끝까지 우리는 예수를 부인하면 안 됩니다. 기독교 역사에 보면 수없이 그런 일이 있었어요. 로마 황제 때부터 시작해서 초대교회 때부터. 그런데 어떤 사람도 육신의 목숨을 살려고요 예수를 부인해. 그러면 그 사람 어디 가요? 생명책 이름이 지워지고 지옥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못 갑니다. 절대로 여러분 안 돼요. 절대로 여러분 주님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사람 앞에 나를 신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천사들 앞에 신할 것이요 너희가 나를 부인하면 내가 너희를 부인할 거라고 그랬죠. 내가 너희를 모른다고. 천국 못 가요. 그래서 우리는 죽는 한이 있어도 믿음은 지켜야 됩니다. 자, 한 곳만 보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다른 천사 그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마지막 때 여러분 제가 이제 말씀을 요한계시록 하면 드렸는데, 누구든 짐승 적그리스도를 말해요. 적그리스도와 그의 우상, 적그리스도가 자기 우상을 만들어 놓고 경배하라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 모든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오른손이나 이마에다가 666이라는 표를, 사탄의 표를 받게요. 이 표를 받지 않으면은 물건을 사고 팔 수 없도록 이렇게 합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은 있게 될 일들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누구든지 짐승 적그리스도와 그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이 666표를 받으면 어떻게 되니? 10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니, 누구든지 적그리스도와 그의 우상에 절하고 오른손이나 이마에 666표를 받은 사람은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니 지옥에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못 가고. 계속 보겠어요. 12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려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힘을 얻지 못하리라. 지옥에 가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고 힘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짐승과 그 우상에게, 적그리스도와 그 우상에 전하고 666표를 받으면은요 지옥에 가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고 힘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이 이런 걸 받으러 갈 때 뭐가 필요해요?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내하지 못하고 아유 어떻게 먹고 살아, 어디 여행을 어떻게 이러면서 말씀 그대로 놔둬봐요. 666표로 가서 받고 적그리스도와 그 우상에 전하고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그래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나. 여러분, 우리는 죽으면 천국이요. 조금 더 살려고 우상에 절하지 않으면, 적그리스도에 절하지 않으면 죽인다고 하니까 그 무서워서 가서 절하고 666표 받으면 바로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얼마 있지 않아서 여러분은 불과 영으로 타는 지옥에 가서 영원토록 고통을 해요. 그런데 내가 나는 알 수 없다, 적그리스도에 절할 수 없고 우상에 경배할 수 없고 666표를 받을 수 없다 해가지고 여러분 죽으면 숨겨요. 그럼 최고의 영광의 자리에 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떤가? 우리 모두는 지금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 병원에 가면 그러죠. 당신은 이제 몇 개월밖에 못 삽니다. 그 사람만 시한부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시한부 인생이요. 많이 살아봐야 80년, 90년, 많이 살아도 100년 못 살아. 시한부 인생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얼마나 사셨으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시한부 인생이에요. 지금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은 다음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했잖아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요? 첫째, 뭐 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입으로만 주여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어떻게 사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그리고 육체의 소욕이 아닌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고, 이단이나 거짓은 자 이런 사이비에 미혹되지 않고 어떤 시험과 환란과 핍박이 와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한 사람도 지옥 가는 사람이 없고 다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유업으로 왔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 복음을 들었습니다. 삶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으십시오. 그러면 죄 허물로 죽었던 영혼이 거듭나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나라 시민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시민권을 가졌다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사세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고 철저히 교회 중심적인 생활하면서 이단 사이비 거짓선자에 속지 않게 하시고, 어떤 시험이 와도, 신앙생활에서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은 없어요. 시험 들어가 교회 안 나오고 주님 떠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가 나중에 지옥 가요, 내 영혼이. 그러다
그래서 절대로 시험이 와도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여러분 끝까지 믿음 지켜서 승리하는 그리스도, 이기는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니,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나무, 낙원인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할 것이며, 그 이기는 자는 생명책의 이름을 흐리지 않게 할 것이며, 이기는 자는 내 보좌에 함께 앉아서 나와 함께 만국을 다스리게 될 거라고 주는 말씀했죠. 여러분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바랍니다.